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꽈라랑 소입니다. 예, 헌터 삼촌 원땀쟁입니다. 헌터 팡이라고요? 헌터 삼촌. 헌터 팡이에요. 헌터 삼촌. 자, 여기 제주도 토박이. 63년 토박이입니다. 63년 토박이. 예. 자, 여기는 제주 똥돼지 모셨습니다. 똥돼지 숙광.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뭐예요, 사장님? 구멍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구멍낚시는 잠깐만, 인디언 추장 같은데. 자, 저기 제주도 전통 낚시죠? 아, 재래식. 옛날 내 어릴 때. 아, 어릴 때 구멍 낚시 해난 거. 야, 참. 진짜 이런 것도 해보고, 와. 진짜 이 제주도 오면, 예. 이거를 방송에서 봐가지고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진짜 나는 오늘 엄청 기대가 커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걸 하게 됐죠? 아, 우리 저, 미키. 꽝. 오케이?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싸신 거라더라고. 이거는 지금 축제하면서 코프레로 한 거고, 저 지금 저쪽에 있는 것들은 네. 다 저 야. 손으로 땄던 거. 어떻게 사장님이라 그래요? 아니면 형님이라 그래요? 아, 헌터 삼촌이라. 아, 알았어. 헌터 삼촌. 자, 유튜브 구독자 지금 몇 명이시죠? 에, 320 몇 명 됐습니다. 1000명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불이 나겠죠. 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가면 아마 1000명 되지 않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기 셀프 빨래방 하시는데 저 협찬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같이 펜션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카메라 들이대면은 안 해줄 값이라도 아 협찬해줄게요 이러는데 정확하시네. 아직 잘 모르시네. 이 발바닥이 아프다고? 응. 괜찮아요. 지압이 아주 제대로 되겠는데. 야, 물 깨끗한 거 봐. 이게 야, 이거 거의 에메랄드 빛인데. 환경은 안 써도 보이겠는데? 바람만 안 불었으면 놀기 좋을 텐데. 아, 기운도 좋아요. 좋아요? 예. 삼촌. 예.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아. 옛날부터 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제주 문화고, 예. 우리 마을의 문화죠. 해양 문화. 아, 그러니까 요게 옛날부터 돌 그문이라서, 여기에 이제 물이 찼다가 빠져나가면서 고기가 다 걸리는 거구나. 걸리는 거. 아! 재수 없는 놈들. 옛날에는 뭐 바닷가에 고기를 배 없으면 못 먹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해안가에 돌을 싸서 마을마다 멸치, 주로 멸치. 아. 멸치 잡아갖고 젓갈 담고 볶아먹고 그렇게 해갖고 많이 이용했어요. 제대로 남은 것이 여기밖에 없어. 아. 제주도에. 네. 예. 오리지널 관리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아버지가 좀 연세가 많으니까 지금 내가 이어받아갖고 원땀지기를 하고 있는 거네. 아. 요 돌이 뭔지 아시죠, 형님? 현무암. 현무암은 이제 용암이 안에서 굳은 게 현무암이고 터져서 아니다. 밖에서 굳은. 아, 밖에서 굳은. 안에서 어떻게 굳어 돌이? 아, 그게 화강암이에요. 어? 화강암. 이건 현무암. 이건 밖으로 튀어나온 게 현무암. 용암까지 여기 다 흘렀어. 보면은 돌이 다 달라. 용암 돌이 있고 그냥 현무암 돌이 있고. 아. 바위에 보면 다 용암 흘러갖고 만들어진 거라 저기. 아, 흘러서. 예. 아, 그래서 돌이 이게 제주도가 틀리구나. 예. 마을마다 돌 질이 달라. 아. 목 돌리는데 목 돌이 있고 뭐야 무슨 돌이야 그 하던 여러 가지 차돌. 차돌배기 할 때 차돌 아이돌. 아이돌도 있고 아이돌. 아. 아이 둘도 있고. 아이 둘 셋도 있고. 아이 둘도 있고. 지금 낚시에 요걸 그냥 하나만 그냥 톡게 이렇게 해갖고 구멍을 찾아.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네. 아, 이런데 구멍에다가 넣는 게 구멍 낚시구나. 아, 이렇게 그 추월 안 보일 정도로. 아. 아이 버즈 늦게 갔다. 개. 오? 개가 많아. 개가 많아요? 네, 첫째는 개가 많고, 베드라치, 운어. 주로.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끼면 되는 거야? 네, 아무거나 끼면 돼. 쉽네, 낚시가. 형 등에 여드름 있었잖아요. 그거 짜서 낄까요? 여드름 아니야. 그러면 못 들어갔지. 구멍에 넣은 거 맞아요? 구멍을 못 찾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있어, 구멍이. 이게 넣기가 힘드네.
와. 아. 어, 물고기였어, 물고기. 어, 잡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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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라치! 배도라치! 우와! 자, 이게 배도라치. 배도라치야. 우와. 이게 뭐라고요? 배도라치. 와. 이건 양식이 안 되는 거. 와, 대박이다. 이건 고기가 이것도 맛있어. 짱어보다 더 좋아. 와. 어이구. 대박이다. 야, 짱어보단 더 좋아. 이게 짱어보다 자연산 짱어나 마찬가지. 오케이. 와. 와.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이것만 낚아서 조약으로 초어탕 그렇게 해서 딸려고 일부러 어탕식으로 그냥 빠서 네. 드시는 거. 계속 잡아다 놓고 딸리고 그냥 끼기만 하면 돼. 네. 뼈 있는 데를 딱 걸어. 오케이. 또 전화 오네. 또 전화 와. 가게 전화야 가게. 자 거기 안으로 구멍 안으로 어. 바늘이 들어가게. 당신도 구멍 못 찾네. 왜 그렇게 못 찾는 거야 구멍을? 어? 물었다. 아이고 그럼 거기다 다시 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아 어 지금 그 자리에 고기가 있으니까 또 발 얼른 껴서 넣어야지. 내가 아까 봤을 때 여기였거든. 아 진짜. 어? 됐다 잡았다. 살살 끓여 살살. 살살. 왜 안 나오지? 아니 그 걸렸어. 살살. 몰라. 걸린 건가? 걸린 건지. 낚시? 없어? 또 아... 참 낚시가 안 되는구만. 아니 두 번 했잖아. 아 이거 진짜 휴대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 이 가게가 전화기를 돌려놔서. 아까 그럼 저기는 개인 거예요? 개. 개 물어갖고 이끼 막 빠꾸 놓고 도망갈 거야. 여보세요? 아 예 실장님. 아, 저 사람이 줄었대요. 8명으로 두 개만 해주세요. 예예 예, 2-3번 예. 낚시에 집중을 할 수가 있나. 사장님 유튜브 찍는데 계속 전화오고 이러면 유튜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 진짜 또 사업장 또 전화오는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오! 개 이런 개새끼를 개. 만나. 이런 개새끼네 진짜. 어? 개새끼네 진짜, 맞네. 진짜 개새끼죠. 어. 와. 이런 야 이 개가 빨리 채가는구나 그죠? 와. 형님 이거는 그냥 버려요? 일단 넣어. 네.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 얘들 둘이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까? 개새끼가 지겠지. 어. 뭐야? 야 뒤에를 잡아 뒤에. 어. 싸우질 못하지. 어? 왔다. 아니, 싸운다. 아니, 못 싸워. 아, 저기도 개가 있구나. 어, 개가 너무 많다. 그쪽으로 한번 가봐요. 저 뭐야? 쓰레기 낚았어. 쓰레기 봉투를. 야. 아니 아까 해녀할 때도 뭘 낚더만. 오늘 뭐 쓰레기 청소하러 왔니? 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누가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아. 줍는 사람도 있어야지. 어이구. 자 형이 한번 해봐요. 요 구멍에 나가 요. 예. 삼촌 만약에 진짜 대박이다 하면 뭐까지 잡힐 수 있어요? 참돔. 참돔까지 잡을 수 있어요? 네 참돔, 돌돔, 농어. 와 오종은 다양해요. 초대박으로 잡힌다. 밍크고래 잡혀? 아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로? 네, 거북이가 전에 들었었는데 거북이를 내가 기다리는데 거북이가 안 보이네. 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가만있어. 왜? 아니 가만있어 봐. 왜? 벌레가 붙었어요. 어디에? 아 여기 날라갔다. 아 사장님 안 무네요. 아, 어묵이 없나? 저쪽으로 가시죠. 저기 막 다니는데 돔 새끼도. 어, 아, 돔 새끼가 있어요? 어, 돌돔. 돌돔 새끼 아까 봤어요. 어. 근데 물이 계속 빠지니까 이제 이걸로. 계속 빠져. 더 빠지면 이제 이걸로 건지는 거죠. 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아, 위에 숨어 있던 게 점점 물 따라 내려오거든. 아. 아, 위에서 밑으로. 어,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낚시하다가 조금 있다가 옵시다.
낚시가 이제부터 시작이네. 물이 아까 많았잖아. 네. 지금 물이 더 빠져가지고 여기 봐봐. 이 길처럼 딱 이렇게 지금 우럭이 우럭, 쏨뱅이 이제 이런 게 여기 많다 그러시더라고. 쏨뱅이? 쏨뱅이는 처음 들어보는데. 빨간 우럭. 아 빨간 우럭. 미끼 껴. 지금 저 뭐야 구멍이 다 박아 놨으니까 네. 뭐가 물지 아, 몰라. 그건... 미끼가 크니까 돌리는 거라. 아, 눈알로 넣어서 어. 반대로 한 번 더 꽂는 아. 거지. 예, 예를 들면은 어. 여기로 넣어서 어. 여기로 나오는 거지. 일부러 대처하는 거야. 여기로 해서 일로 나오게. 한 번은 약하니까. 미끼 껴. 자, 저기에 저 선생님이 들어가야 될 거? 제가 들어가요? 이나야 내가 들어갈까? 아,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들어갈게요. 아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나무가 이거보다 짧아. 수십 개 그냥 깔아놔두거든. 주락식으로 그냥. 아, 그냥 수식이. 하나하나 놔두면 고기가 무는 거 있고 미끼만 따따 까는 거 있고 미리 깔아놔뒀으니까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검은 우럭을 돌우럭 돌우럭 어. 돌우럭 돌쑥이 된다 해도 돌우럭. 자 이거 입을 잡아야 돼. 입을 요렇게 잡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와 어떻게 아, 먹어야 돼 이건? 구워 해 떠먹으면 되지. 아 해 떠먹는 단위가 너무 작아. 이 정도만 해도 어디에요? 아 10cm 정도는 해야지. 아, 헌터 삼촌한테는 저것도 작은 거구나. 아 작아요. 어제는 좀 큰 거 나왔어. 오늘은 지금 작네. 저기도 또 잡혔나 봐. 또 있어요? 또 있는 거 같은데? 와씨 여기가 명당이구만. 야 옆에까지 들고 왔네. 아 없네. 없어요? 없어. 오! 오! 엄청 커. 아이 저 우럭이다. 우와 쭉 들어주세요. 아니, 와 뭐야 여기 우럭이 많네. 빼세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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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다 찔렸다. 아우 새끼. 아 내가 싫은 거 같네. 조그만한 게 독종이네. 아니 입을 잡아야 돼. 입을 잡아.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빼서 어 간을 빼고 갖다 넣으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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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이? 어? 어? 이건 완전 새끼다. 와. 애기네, 애기. 이건 진짜 애기다. 이거는 살려줘야 된다. 이거요? 어, 너무 조그만해. 얘는 다시 커서 데리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그거 가시 조심해. 찔리면 아파. 아, 그래? 찔리면 아파. 엄청 아프지, 우럭은. 어, 그거 잘못 빼면. 수술. 오케이. 오케이. 잘 갔어. 그래, 또 돌, 여기 밑으로 들어가네. 또 잡히겠네. 그럼 또 잡혀야지. 아. 잡혔어요? 보자. 안 나. 어? 야, 그걸 먹겠다고 개가. 개 새끼가 안 노네. 야, 이 개가 막 노는 게 보이네. 이렇게 여기 물에 들어오니까. 야. 이 당생이야. 저 너무 작아. 아, 너무 작아. 아. 손바닥보다 커야지. 손보다. 아, 오케이. 그럼 또 물 거 아니야, 얘가. 아, 이제 무서워서 안 물 수 있어. 걔 미끼 묶는 거. 응. 찍는 거?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알아. 와. 와, 크다. 예. 자, 못 잡을 것 같아. 어? 영문으로 딱 보고 있어갖고, 얘네들이. 명호 걸렸다. 아예 빠져놨네. 또 도망갔어 이 새끼. 와, 물었다. 어디 우와. 와, 이야, 야, 배돌아치 전문가네, 전문가. 야, 오씨, 그럼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야, 배... 그런 알아보네 얘네들이. 배돌아치 이걸 자연산 잡아 이렇게. 오씨, 배가 볼록해. 뭘 먹었는지. 배... 가까이서 보니까 징그러운데. 뽀뽀하려니까 징그러워. 아, 뽀뽀 한번 해봐요. 야야야야. 아이, 뽀뽀 한 번. 하나. 아, 여기. 아이, 늦게. 딱 그 사이즈가 고만고만. 와.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엄청 빨라. 먹이를 탁. 멸치가 배 안에 들어가서 배가 빨갛네. 멸치가 엄청 컸거든. 근데 입이 조만한데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삼키지? 진짜 자연의 신비다. 또. 와, 연타. 2연타. 와, 2연타. 이게 좀,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 먹어야지. 뭐 하려고, 저기, 막, 양식 먹어. 이 자연산, 아우. 오케이. 아니, 오케이. 어디? 암지치, 저기 한. 어디 있다고? 여기 지치, 크다. 왼손으로 잡아. 할 수가 없었지. 어떡하자마. 야, 잠시만. 저 무리 오징어. 와. 이야. 잠깐만. 야, 무리 오징어가 지천에 널렸네. 대박인데.